영하권 추위와 강풍은 오늘도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바람이 최대 순간풍속이 시속 90km 이상으로 태풍에 맞먹는 수준이어서 천막과 펜스가 무너지는가 하면은 신호등이 뽑힐 정도였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선영 기자, 지금도 바람이 강합니까? 네, 지금은 강풍이 다소 잠잠해졌고 현재 기온은 영하 7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용산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 앞인데요. 어젯밤 강풍으로 인해 천막과 펜스가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오늘 내내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복구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강풍에 따른 시설물 피해는 경기도 17건, 서울 13건 등 전국 35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건물 외벽 대리석 마감재가 떨어져 인근 차량 2대가 파손됐고, 어제 오후 5시 반쯤엔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외장재가 떨어지면서 자동차 3대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 종로구에선 강풍에 신호등이 뽑히는 사고가 있었고, 밤사이 강한 바람에 간판이나 지붕이 떨어지는 신고도 속출했습니다.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추위는 여전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5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집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엔 새벽 한때 눈이 1에서 5cm가량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빙판길과 동파사고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 용산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